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고 항상 많이 찾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생물이냐면 짜잔, 바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이에요. 자, 이 친구들에 대한 오늘 습성과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짧게나마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여기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야, 오, 여기 세 마리가 잡혔어요. 지금 보시면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애기예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머리에 아직 하얀 색깔 베이비 때 모습이 남아져 있죠. 성장하면서 이 친구들은 머리에 검은색 발색이 뚜렷하게 올라오고 눈 주위에 빨간 색깔 테두리가 생깁니다. 아직 애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도 아직 애기인데 굉장히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하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거의 준성체급입니다. 지금 머리를 준성체급인데요, 머리를 보시면 어릴 때와 다르게 빨간 눈 테두리와 머리 발색이 검어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는 열대우림에서 온도가 보통 24에서 28도 정도로 좀 서늘한 지역에서 채집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루트가 있어서 사육장을 꾸미게 되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도망갈지 아니면 어디로 숨을지 어디서 잠들지 루트를 짜놓는 굉장히 독특하고 계획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데 계속 꺼내서 만지거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꺼내서 만지거나 들여다보고 먹이 안 먹는지 먹는지 계속 괴롭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금방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촬영 중에서도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숨 쉬는 게 보이네요. 가끔씩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 친구들은 굉장히 소심한 친구들은 숨도 참아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아예 움직임도 없고 눈도 안 깜빡거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래도 숨 쉬는 모습은 다행히도 볼 수가 있네요. 이거 보이십니까? 저 얼굴을 파먹고 있죠. 이런 귀여운 매력 때문에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에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레드아이를 선택한다면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만약 처음 입문하는 걸로 레드아이 아머드 스킹크를 만약 선택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무조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그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이고 귀여워.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 다 죽는 척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에이구 움직이질 않아. 동상도 아니고 얼음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너무 이뻐요. 보통 도마뱀들은 이렇게 한 번에 못 잡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육 환경이 대체적으로 밝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는 사육 환경이 굉장히 어둑칙칙하고 약간 조용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사육장 안에는 은신처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거의 10마리 정도 들어가는 사육장이 거의 1인 1실 은인처를 꼭 만들어줘야 되고요. 바닥재는 너무 건조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반습기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나 친구들은 물 마시는 거랑 수영하는 거, 몸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피부를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많이 나 있잖아요. 건조해지면 돌기가 벌어지거나 쉽게 다칠 수도 있고 그 가시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노하우는 바로 먹이를 먹든 안 먹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절대 핸들링을 하지 않고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유지한 후에 어둡고 조용한 곳에 두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우리 레드아이가 개복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인터넷 뒤져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물인데 막상 적응하고 나면 핸들링도 가능하고 먹이를 주는 것도 핀셋으로 먹기도 합니다. 다만 수컷 두 마리를 넣게 되면
처음부터는 괜찮지만 나중에 한 마리가 있고 나중에 그 뒤에 한 마리가 들어오면 약간 텃세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지만 약간 싸납고 예민한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셔서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레드아이 친구들 새로 왔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물어보길래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번식을 알로 났는데 보통 한 달에 두 개씩 2차에서 4차 산란까지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알을 바닥에도 낳기도 하는데 임신처 안에다가 땡그르르 놔놓고 자기들이 지키는 습성도 있어요. 자, 해서 오늘은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는 절대 키우기 쉬운 파충류가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키우고 싶다면 몇 주 동안 안 만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야야, 어디가 들어봐라. 아이고, 야, 얼음땡 그만 좀 해. 일어나.